다양성이 공존하는 교실. 모든 학생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점점 똑똑해지는 교실. 다문화정책연구학교인 한박초등학교 수업 공개의 날.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계인이 하나의 이웃으로 이제는 다양한 국적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우리의 모습. 학교의 모습 또한 이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교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온 연수구의 한박초등학교 역시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들과 더불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날. 한박초등학교의 공개 수업을 보기 위한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아온 겁니다. 교육부에서 연구학교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2년짜리 다문화정책연구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운영학교의 목표는 다문화 학생들의 그 진로 역량을 기르는 거예요. 즉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상위 학교로 가면 학업을 중단하거든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기본적인 어학, 학습, 또 심리 정서적인 안정, 진로 진학 설계 등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문화 정책 연구학교입니다. 여기는 6학년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인데요. 오늘은 쌓기나무를 활용해 공간과 입체를 이해하는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모둠별로 앉은 학생들의 책상에 태블릿 PC가 눈에 띄는데요. 옛날처럼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선생님이 나눠주신 태블릿 PC의 쌓기나무를 참고해 직접 블록을 쌓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해가 쏙쏙.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수업 시간도 태블릿 PC를 활용하니 재미있고 쉬운 수업이 됐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궁금한 점도 많아지는 법. 질문을 하는 한 학생. 그런데 한국어가 아니네요. 하지만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통역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완벽 통역! 선생님도 학생도 답답함 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덕분에 오늘의 수업도 일사천리!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리, ты же не использовал в четвертом, пятом, когда ты учился, ты же не использовал переводчик? Когда в шестом пришел, ты начал использовать переводчик, так? Ну, а как ты чувствовал, когда в пятом и четвертом классе ты не использовал переводчик? Ну, сейчас намного лучше стал понимать уроки, чем раньше. Ну, как не у вас, поняки, солнце не ми, поняки, чё-со, ан химдельго, го, чуаё. 이번에는 6학년 사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 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나라, 다양한 기후를 배우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어쩌면 수학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회 수업. 사회 수업에서도 통역 어플리케이션은 빛을 발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이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 모국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학습 목표인 세계의 기후는 물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를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훈훈한 수업 시간입니다. Что тебе нравится в переводчике? То, что я могу понимать других людей. 아,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네. 통역 어플리케이션이 없었다면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언어라는 장벽 때문에 속상했을 선생님과 학생들.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에 능숙해질 때까지 통역 어플리케이션은 든든한 학습 도우미가 되어줍니다. 학생들과 재미있는 수업을 함께하고 봤던 선생님에게도 통역 어플리케이션은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번역 앱 사용하기 전에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거의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거나 수업에 잘 참여 안 해줬었는데 이 번역 앱이 생기고 나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신기하고 재밌는지 수업에도 참여하려 하고 조금 발표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앱을 활용해서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게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점점 똑똑해지는 교실. 오늘의 수업을 지켜본 다른 학교 선생님들 역시 다문화 학생들과의 수업에 대한 해법을 찾은 듯합니다.
저는 이제 일반학급을 맡고 있어서 다문화학급을 이렇게 수업을 직접적으로 눈에서 본 것은 처음인데, 아이들이 진짜 저희 일반학급 수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생님과 그 어플을 통해서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감동도 받았고, 아, 수업을 이렇게 앱을 통해서도 아이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배우고 함께 어울리는 교실. 발전한 기술을 통해 즐거운 배움터를 만들어가는 교실의 변화를 만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